인구가 50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 5천 명이 찾는 섬이 있습니다. 바로 고흥 연홍도 얘긴데요.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입니다. 고흥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예술의 섬 연홍도. 섬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특산물인 하얀 뿔소라와 아이들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인사를 건넵니다. 바닷가에 버려진 폐허구도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정크아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이곳을 두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. 마치 그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고요. 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. 좁은 골목길은 섬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예술 작품들로 가득합니다. 이곳 연홍도에는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이렇게 벽화로 제작돼 전시돼 있습니다. 10년 전 폐교됐던 연홍초등학교는 전국 유일의 섬 미술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금당도의 주상절리와 일소의 쟁기질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연홍도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. 문화라는 것에 대해 크게 그렇게 접근하지는 못하셨는데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본인들도 스스로 말하면 마을 골목길이나 어디를 말하면 작품으로서 만들어갈 때 참여를 해주신다는 것. 여러 섬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고흥 연홍도가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